포커스 62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얘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딱밤 한 대씩 맞으면 되겠네. 자,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가 일단 선행사를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선행사를 가린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행사를 가리는지 마는지는 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는. 그렇다면 선행사를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구분하나 봐요. 그렇죠? 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선행사 예를 들어서 the man 어떤 문장이 쭉 있다가 the man 한 다음에 여기에 얘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who라든지 whose라든지 whom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포커스 62를 배우면서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다 that도 올 수 있다라는 수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who는 그렇다면은 격을 가립니까? 격을 가리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이 녀석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뭐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경우에 he나 him이 되는 경우 who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whom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man이 뒷문장 들어갈 때 뭐가 되는 whose는 his가 되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딱밤 네 대. 그 다음에 whom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뭐가 되는 경우에 him이 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근데 that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he나 him이 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is가 되는 경우에는 t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더 맨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빌딩 같은 거 집어넣겠죠. 더 빌딩 이런 게 넣었다. 그렇다면 여기 후 지우고 후스 지울까요? 선행사가 딱밤 아유 간발의 차이로 다섯 대나 후스도 지울까요? 응? 후스는 지우면 안 되죠.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훔 지울까요? 지워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물인 더 사물의 대표로 더 빌딩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 which 또는 whose 또는 which 또는 that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와 사물인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가 있는데 근데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후스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오브 위치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at도 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이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that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했냐?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여기에 두 부분으로 이 설명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선생님이 여기에 뭐 선행사가 the man인 경우 the building인 경우에 뭐 the man인 경우에 who도 되고 whose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된다. 선행사가 the building인 경우에 which도 되고 whose도 되고 of which도 되고 which도 되고 that도 된다 라는 거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으냐 마지막에 that도 된다 라고 얘기한 걸 이 부분에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은 자 관계대명사 주로라는 말을 써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사실은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대세를 쓴다는 것은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라 했습니다. 3번은 그러면 여기에 위에 설명해서 뭘 빼야 된다? 주로를 빼고 됐습니까? 이 3번의 경우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 자 이거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100% 써야 되는 경우라 했고 예문으로서 이 문법을 익히는 게 좋다 그랬고요. 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보이와 독을 봐라 이런 얘기할 때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여기는 which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아니 which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아 who도 안 되고 맞네요. which who 안 되고 that을 써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자 이거 외우려 그러면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the best man that I have ever met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훌륭한 사람. The best man that I have ever met.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무슨 뜻이에요?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달에서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겠죠. 서수는 the first, second 이런 건데 서수도 더 좋아하고 최상급도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 달에서 걸어봤던 유일한 남자 the only man that walked on the moon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달에서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암스트롱은 바로 그 사람이야. Armstrong is the very man that walked on the moon.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내 책이랑 똑같네. That is the same book that I have. 이런 거. 그 다음에 all 같은 것이 선행사일 때 all the money that I have가 뭔 뜻이겠어? All the money that I have. 내가 가진 모든 돈이겠죠. 그렇죠? All이 선행사인 경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all the money, 내가 가진 모든 돈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that I have, all the money that I hav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원칙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사가 all the money니까 이 자리에 위치가 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100%라고 외울까요? 무조건 that을 해야 된다고 외울까요? 아니면 선행사에 따라서 who나 위치를 써도 된다라고 외울까요?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직 관계대명사 문법이 안 끝났다 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면 된다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자연과학이 아니라 했죠. 물은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는 거하고는 다른 과학이죠. 사람들 사이에 약속에 의해서 형성된 규칙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요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시죠.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빨간불에 길 건너라 이러면 그때부터 빨간불에 길 건너고 초록불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약속에 의해서 형성된 규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법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98%라고 얘기했던 100%가 아니고 98이라고 얘기했죠.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선행사가 내가 가진 모든 것, everything that I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I have nothing that I can give you.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 난 가지고 있다. I have.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I have nothing.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I have nothing that I can giv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everything, nothing, 뭐 something 이런 것들. 여기에 everything, nothing만 보이는데 something도 있고요. anyth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무슨 thing이 선행사인 경우, 꾸밀을 받고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그건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해오라고 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polite의 뜻은 공손한 이란 뜻이고요. 그럼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impolite가 있겠죠. 그 외에도 좀 더 쓰라 그러면 뭐 M으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R로 시작하는 거 이런 어휘도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M으로 시작하는 반대말은 polite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 수 있겠고 mean 이라든지 또는 rude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mean은 조심해야 되죠. 동사로 사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의미하다 이런 뜻이지만 아주 무례한, 짓궂은 이런 뜻도 있고 rude, 무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공손한 polite, 무례한, impolite, mean, rude. He is very mean. 매우 짓궂어요. 나쁜 녀석이야. He is very rude. 됐습니까? 매너가 있단 얘기야. impolite 하거나 mean 하거나 rude 하면 매너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선생님이 appear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죠. appear의 뜻은 나타나다 하니까 반대말은 그렇죠. disappear죠. disappear의 뜻은 사라지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딱 봐도 생긴 게 완료죠. 완료. 완료적 문법이다. 뭐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사 just죠. had just had just appeared. 방금 나타나서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는 3학년 2학기 때 보통 나오는 거라서 조금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polite라든지 appear라든지 shut이라든지 describe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알고 있어야 할 어휘고요. 뭐 우리 학원에서 어휘 수업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뭐 학교 내신 대비할 때 클래스 카드에 영영풀이 단어까지 하면서 단어 성취도 좀 높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중등 필수 어휘 숙제 조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법 교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휘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하고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여러분들 단어의 끈을 놓아선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달라진다? 해석되어 있는 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국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자꾸 부모님들이 책 좀 읽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하는 능력, 국어적 능력이 국어가 돼야지 영어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것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대비시키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ut의 3단 변신이네요. shut의 3단 변신은 shut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shut은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세 번째 녀석이죠. shut의 동사 원형으로서 shut의 뜻은 뭐예요? 닫다죠. 근데 얘는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의 별명이 뭐예요? 동사의 세 번째 녀석. 그러면 닫다를 당한 거니까 shut만의 뜻은 닫힌 이란 뜻이고, was shut 합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란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죠.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닫혀 있었다. 그 다음에 describe 무슨 뜻이던가요? describe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묘사하다. 그래서 묘사하는 게 뭔데? 묘사하는 거. 제가 어제 그 가게에 도둑놈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누가 훔치는지. 그럼 경찰이 뭐 하겠어?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라 그러겠죠. 그렇죠? 키는 한 175쯤 되고요. 머리는 곱슬곱슬하고요. 안경은 꼈고요. 됐습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됐습니까? 성질은 좀 더러운 것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다? Describe. 됐습니까? 이런 걸 묘사한다라고 한다. 자, 필요한 것들 쭉 얘기했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뻔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0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 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뻔합니다. 만약에 이 문장 끊어있게 하라면 쭉 가다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뻔하죠. 끝은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끝났죠? 그럼 내가 조금 있다가 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골라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서빙했던 웨이트리스가, 웨이트리스는 여성형 명사입니까? 남성형 명사입니까? 여성형 명사고요. 남성형 명사는 뭡니까? 그렇죠. 웨이터죠. 됐습니까? 식당 종업원을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하는 일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서빙했던 그 웨이트리스는 어땠었다? 매우 공손했었다. 매우 예의 발랐었다.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힐끗 쳐다보면 돼? 얘를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o죠. 그럼 whom은 어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무슨 격이다?
주격이란 말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언제 서빙했어? 과거에 언제 폴라이트 했어? 자, 관계대명사 문법 안에는 어떤 문법도 묻어 있다고요? 접속사 문법도 묻어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관계 이거 어? 좀 이따 해야 되겠네. 그다음 계속해서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시작은 대시죠. 끝은 끝은 오케이. 당연히 여기죠. 됐습니까?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0단계 네가 뒷담화 깠었던 그 여자가 방금 나타났다. 네가 말했던 그 여자가 방금 나타났어. 됐습니까? Okay. The woman that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토크의 특징은 뭘 좋아한다고요? 토크는 뭘 좋아하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다. 전치사 좋아하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 Talk about it. 나한테 얘기해. Talk to me. 그렇죠? 나랑 얘기 좀 하자. Talk with me. 됐습니까? 말하다 동사. Speak, say, tell, talk. 애들이 많은데. Talk는 뭘 엄청 사랑한다. 전치사 엄청 사랑한다.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좀 이따 이제 6번까지 풀고 나서 내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죠? 몇 개 있냐 물어보겠죠. 맞잖아. 그치 민준아? 오케이. 계속해서 The Museum. 아 참참. 그리고 뭐 여기 쓱 쳐다보고 됐습니까? 여기에 후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후문 어때? 꿈은 어때?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생략은 어때? 되죠. 됐습니까? 내가 방금 이 대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도훈아? 응. 오케이. 아까도 같은 순서대로 내가 설명했어. 그래서 얘는 뭐나? 목적격이다. 됐습니까? 그래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고요.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더 이 문장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 woman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이렇게 관계대명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학교에서 주격관계대명사밖에 안 한대요. 안 배우고 있는데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만 알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뭐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야, 관계대명사가 뭐야? 관계대명사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who, whom, which, that을 쓰는 거야. 머리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 나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뭐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는데 주격은 생략 못한대. 아, 주격 생략할 때도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을 때는 생략이 된다고? 비동사 있을 때는 생략이 된대.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대. that의 특징을 얘기해봐. that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다 쓸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선택지 1번 문제 선택지는 who하고 that밖에 안 됩니다. 생략은 안 돼요.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 안 되죠. 하지만 얘는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3번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시작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시작과 끝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끝은 어디야? 비지트죠. 그래서 0단계 해보면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했던 박물관이 뭐 했었다? 닫혀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해외여행 갔나봐. 해외여행 뭐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에 가면 어디 꼭 가봐야 돼요? 에펠탑도 가봐야 되고. 그렇죠. 또 유명한 박물관도 있죠.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 있죠. 됐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가려고 했는데? 오늘 휴일 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자, 그렇다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일단 왼쪽 쓱 쳐다봤더니 일단 뭐가 가능하고 위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 쓱 쳐다봤더니 위치 말고 되는 건 뭐도 있습니까?
생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선행사가 자 2번하고 3번을 잘 보세요. 2번은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인 경우에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야. 3번은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인 경우엔 뭐 which, that 생략이야. 됐습니까? 얘는 네 가지가 가능하고 얘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그다음 계속해서 4번 You can see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여기죠. 끝은 끝까지 갔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can see what club posters What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해석 0단계 해보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대요. 뭘 볼 수 있대요? 그렇죠. 그들이 뭘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동아리 포스터를 됐습니까? 대학교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겠죠. 대학교 가면 뭐 포스터에 사람들이 막 뭐 배낭 같은 거 메고 산 올라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 영어 공부하는 동아리겠죠. 등산 동아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해요 라고 묘사해놓은 설명해놓은 자 가만 보니까 이거 describing 대신에 뜻은 똑같지 않지만 이로 시작하는 뭐를 써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describing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이거 써도 되겠죠. That are explaining their activities. Explain 뭐하다? 설명하다. 됐습니까? 묘사하는 게 설명하는 거죠. 됐습니까? You can see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됐습니까? That are explaining their activities. 자, 그렇다면 이게 대 대신 쓸 수 있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일단 club posters 쳐다보고 뭐가 가능하고 that 대신에 위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쓱 쳐다봤더니 생략돼 안 돼? 생략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일단 얘를 생략할 수는 없어. 그 이유는 얘가 뭐라서? 주격이라서. 근데 얘 뒤에 봤죠?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다? You can see club posters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자, describing. 어? 뭐야? 뭐 붙어있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1번이야? 2번이야? 묘사하고 있는이야? 묘사하는 것이야? 묘사하고 있는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 의미로 뭐뭐 하는 중인 이 되는 경우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현재 분사라 부르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데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라는 말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죠. 현재 분사를 설명하라 그러면 동사에 ing 붙여서 동사를 어떤 품사로 바꿔 쓰는 거라 그랬어요? 형용사로 바꿔 쓰는 거라 했죠. 그렇죠? 자, 형용사는 무슨 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등이었던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포스터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포스터 자, 요거 두 개가 생략됐을 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게 될 문법입니다. 요거 두 개 생략됐을 때 문법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입니다. 분사의 명사수식 분사라는 말이 참 머리에 안 와닿아요. 분사란 무슨 분사랑 무슨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 ing형과 과거 분사 pp형 동사의 세 번째 형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내가 동사의 세 번째 녀석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했죠?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됐습니까? 자, 포스터가 디스크라이브를 해요. 포스터가 디스크라이브를 당해요. 오케이 그래서 포스터가 설명을 합니까? 포스터가 설명을 당합니까? 설명을 하죠! 어? 여러분들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당하는 거고 포스터가 여러분들한테 걔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는 동아리인지 설명을 해주잖아! 어?
여러분들 2학기 때 주요 문법이 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수동태라는 거 있다 그랬어. 그건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쓰는 거야. 과거분사. 여기는 얘가 이거 포스터가 디스크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라이브드 같은 거 써놓으면 틀립니다. 디스크라이빙이 와야 돼요. 설명되어진 포스터야. 설명하고 있는 포스터야. 설명하고 있는 포스터니까. 그래서 여기에 PP형 말고 ING형 현재분사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있지. 요거. 어. 요거 없는 거 있지. 요거 없는 게 네 이번 시험 범위야. 됐습니까? You can see club posters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사라졌을 때는 5-3의 C야. 알겠습니까? 표정이 좋네요.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뭐 표정 이상 쓰지 마. 다 배웠던 거 또 설명 들으면 알 기억 나겠지. 지금은 다 까먹었겠지만. 자, 여기 중요한 것도 미리 좀 예방접종 많이 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관계대명사와 뒤에 있는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는 무슨 씨인데요? 라고 선언하고 있어. 나는 어떤 씨인데요? 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얘만 가지고 어떤 씨 길어져서 뒤로 가서 표현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여기에 R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선행사 클럽 포스터즈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are describing이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You can see club posters and the club posters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are가 와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주격관계대명사 시험 범위잖아. 그러면 이건 꼭 신경 써야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형태적 특징.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위치의 그 다음에 생략은 안 된다. 하지만 요거 두 개 한꺼번에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여기겠죠. 끝은 여기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 여자아이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여자아이? 저기에 앉아있는 여자. 네, 저기 앉아있는 애랑 얘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찮아.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얘 쳐다보고 후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검토해야 될 건 누가 되는지 아닌지야. whom이 되는지 아닌지죠. whom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략은 된다 안 된다? 대시나 후 이 자리에 있는 that is sitting, who is sitting 된다 안 된다? 생략 된다 안 된다? 생략 될 리가 없죠.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지금 저기 착각하고 있는 친구 자꾸 보여. 그런데 뭐 플러스 뭐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얘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자, sitting은 sit에 ing 붙인 거고 앉아있는 중인 또는 앉아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뜻은 앉아있는 중인이야 앉아있는 것이야? 그렇죠. 앉아있는 중인 여자애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무슨 시 된 거야 하다 씨가? 어떤 시 됐는데 어떤 시가 길어 짧아? 저기에 앉아있는 여자애. 어떤 여자애? 저기에 앉아있는 여자애. 길어 짧아. 기니까 뒤로 갔다고요. 그래서 that is나 who is가 생략됐을 때 문법을 보고 도어나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아까? 그걸 보고 무슨 문법으로 변한다 그랬더라?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또 가능하다. 그래서 너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생략이 안 된다고. 근데 같이 한꺼번에 생략은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6번 It was his puppy that I want to hug.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을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0단계 하면 그것은 뭐였다? 그것은 그의 강아지였다. 어떤
내가 껴안고 싶어 했었던,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껴안고 싶어 했던 그의 강아지였어요. 됐습니까? 라고 하고 얘는 빠이빠이 하세요.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왜 이 문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니들 아직 안 배운 문법이야 이건. 얘는 여기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세 종류를 몇 개까지 배운다 했더라? 8개까지 배운다 했죠. 얘들은 좀 이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it, that 강조구문. 뭐 그냥 들어두세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의 강아지였어요. 내가 껴안고 싶어 했던 것은. 이 뜻입니다. 얘는. 바로 그의 강아지였어요. 내가 껴안고 싶어 했던 것은. 이거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I wanted to hug his puppy 라는 문장에서. 뭐 그냥 맛만 보세요. 이때 강조구문이 뭔지. I wanted to hug his puppy. 의 뜻은 나는 그의 강아지를 껴안고 싶어 했었다. 인데 얘를 강조하고 싶대. 얘를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에 뭐가 보여? Did 보이죠? 그래서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걸 자꾸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해? 앞으로 보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냥 보내기 위안하니까 이 앞에다가 It was his puppy. Puppy. 나는 that I wanted to hug 이렇게 바꾸고 해석은 바로 그의 강아지였어요. 내가 껴안고 싶어 했던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뭐라고 불릴 문법이다.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거. it, that 강조구문 여러분 언제 배우더라? 기말고사 때든가 1학기? 예, 곧 만나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하겠어요. 예, 풀이에서. 자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에서 초간단 버전 해봐야 되는 건 몇 개야? 3개죠. 눈치챘네. 웬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초간단 버전 해야 되는 건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이죠. 됐습니까? 초간단 버전 우리 왜 해보죠?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초간단 버전 해봅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관계사절이라 부르죠. 그렇죠? 관계사절이 어떤 경우?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좀 명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초간단 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이렇게 영어로 She was very polite요. 핵심은 그녀는 매우 공손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의 초간단 버전은 She has just appeared. 그녀가 방금 나타났어요. 3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was shut. 그것은 닫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초간단 버전 해보는 거. 초간단 버전 같은 경우에 두 문장 분리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1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aitress was very polite and she served us. 맞습니까? 그래서 초간단 버전 해보는 녀석을 두 문장 분리할 때 특징은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어. 오케이, 2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had just appeared and You talked about her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쟤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that을 보고 뭐라고 아까 불렀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요. 두 문장 분리할 때 the woman이 her라는 목적격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얘는 그렇다면 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and she served us가 되는 거고 3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useum was shut but We wanted to visit it. 됐습니까? 여기에 더 뮤지엄에 들어간 it은 무슨 어자리야?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 들어갔죠? 그렇죠? 무슨 어자리에 더 뮤지엄이 다시 들어갔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이라서 which 대생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관계사절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초간단보전 해볼 필요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뭐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죠. This was the only magazine Sally wanted to have it. 0단계. 이것은 유일한 잡지였다. Sally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었다. 오케이, 1단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우처럼 하면 얘가 가겠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어색하죠, 그 해석이. 그렇죠. 유일한 잡지다. 됐습니까? 잡지였다. 이것은 셀리가 소유하고 싶어 해서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느낌 나게 만들면 되니까. 이것은 셀리가 소유하고 싶어 했었던 유일한 잡지입니다. 잡지였습니다. 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 밑줄 끌 차례죠. 어디다 밑줄 끌까? The only magazine과 이시죠. 왜 여기다 밑줄 거예요? 선생님, 디스도 밑줄 끌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디스하고 The Only Magazine하고 이젠 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치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셀리가 소유하고 싶었던 이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잡지다 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싶었던 유일한 잡지다 하니까 어떤 잡지라고 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금 얘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 이 녀석이 관계사절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또 어떤 단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으로 바뀔 건데, 사물이니까 일단 위치를 딱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셀리 앞으로 와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했는데 얘가 뭐를 쳐다보고 화들짝 놀래요? 위치가 뭘 쳐다보고 화들짝 놀래요? 뭘 쳐다보고 화들짝 놀래겠어? 당연히 디온이 쳐다보고 화들짝 놀라겠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치가 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갑다 이러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뭐로 변신합니까? 대수로 변신하겠죠. 드디어 자동차가 완성됐네요. 이제 주차시켜주면 어떻게 되겠다? This was the only magazine that Sally wanted to have.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hat만 됩니까? 지금 98%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98%를 100%라고 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at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뭐? that 또는 생략. 위치는 왜 안 돼요? 하면 얘 봐라 얘. 됐습니까? 그래서 this was the only magazine Sally wanted to have. 그리고 이 자리에 it이 그대로 있으면 이 녀석은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그리고 좀비는 반드시 search and destroy 해라. 됐습니까? 찾아서 박살 없애버려라. 됐습니까? This was the only magazine that 또는 생략 Sally wanted to have. 됐습니까? Hey, Jerry was the first man he came to the party. 0단계. 제리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더하기 그는 파티에 왔다. 1단계. 그렇죠. 여기에 답 떼버리고 던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이 부분을 관계사절로 바꾸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2단계. 제리랑 더 퍼스트맨이랑 희가 같지만 우리가 만든 해석이 제리는 왔던 제리였답니까? 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답니까? 선행사를 예를 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얘를 사람이니까 후로 바꿨죠. 근데 얘가 뭐를 보고 화들짝 놀래? The first 보고 화들짝 놀라고 뭐로 바뀌어요?
that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완성됐으니까 주차를 잘 시키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That it wa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 그러면 that에다 밑줄 긋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 생각해보겠죠? 네, 그래서 다른 선택지 뭐가 가능하다? 가능한 거 없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 뒤에 동사가 나오죠. 오케이. 언제 맨이야? 언제 퍼스트 맨이야? 과거에 퍼스트 맨이죠. 언제 왔어? 과거에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문법에는 접속사 문법도 있기 때문에 뭐의 일치도 신경 써라? 시제 일치.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과거 서로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하고 있죠. 오케이. 0단계 0단계 그 남자아이와 개를 봐라. 더하기 그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1단계 공원에서 놀고 있는 보이와 그의 개를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정됐죠. 놀고 있다가 놀고 있는 이란 어떤 식 분위기 내고 있으니까 얘가 관계사 절이라는 문법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윗줄은 요렇게 끄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얘가 얘 쳐다보고 더 보이 쳐다보고 후가 됐죠.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놀고 있는 게 보이 혼자 놀아요? 아니죠. 그래서 his dog 쳐다보고 어이 아니다 위치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제 누가 쫓아와서 멱살 잡아요? 더 보이가 쫓아와서 또 멱살 잡죠. 어 그럼 다시 후. 그랬더니 걔가 쫓아와서 멱살 잡죠. 그럼 다시 위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뭐로 바뀔 수 밖에 없다? that 앞에 와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playing in the park.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that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겠죠. that 대신에 선택 가능한 건 뭐가 있는지 who 되나요? 될 리가 없죠. which 되나요? 아까 안된다고 막 멱살 계속 잡혔죠. 생략됩니까? 생략됩니까 두헌? 될 리가 없죠. 뒤에 이렇게 특징적인 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래서 대신 오케이. 성모야 대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대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그런데 얘 플레잉은 노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야 노는 것이라는 동명사야 노는 중인 이란 현재 분사죠. 분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사가 뭐 됐으니까 형용사 됐으니까 야 니들 없어도 나 혼자도 충분해 해서 얘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생략된 문장은 이런 문장이겠죠. 'Look at the boy and his dog playing in the park.' 해석을 쓰면 그 남자 아이와 그의 개가 공원에서 노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 써도 돼. 이렇게 해석 써도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얘는 노는 것이야 놀고 있는 중이냐? 어? 노는 것이야. 그럼 질문을 바꿀게. 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오케이. 지금 얘가 노는 중인 됐어 노는 것 됐어?
너는 겉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법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문법하고 좀 이따 배우게 될 문법이 뭐라 그랬죠? 이름 좀 이상한데? 뭐의 모수식,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이 계속 연결돼서 나올 거야, 니네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면 얘를 보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물어봐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물어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해서는 틀릴 때가 있다 그랬어. 자, 이거 look at the boy and his dog playing the park. 그 남자야 걔가 공원에서 노는 것을 봐라. 놀다가 노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동명사다. 틀린다고. 틀린다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건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수업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얘기할 거냐면, 이게 독해 수업이라면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문법 수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문법 수업이니까 어떻게 해석해라?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 뭐 하자? 약속하자. 자, 사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나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나 결국 똑같아. 공원에 있어 지금. 공원에 누가 왔는데 보니까 남자애랑 걔가 막 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니까 한번 보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와 그 걔가 공원에서 노는 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공원에서 놀고 있는 남자애와 걔를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다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자,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중인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이거는 동명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렸다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고. 응? 얘 현재 분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독해 수업할 땐 이렇게 두 번째 해석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으니까, 문법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할 예정이야. 좀 이따가 어떤 수업, 어떤 내신 대비할 때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얘기를 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리 살짝 예방접종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예방접종 해놓은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서 방아쇠가 탁 당겨지듯이 뭔가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곧 할 거니까, 그거 조금 지금 예방접종 안 해놓으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뭐 이거 왜 서프라이즈드가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부터 해볼까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겠다? 현재 분사겠죠. 서프라이즈의 뜻은 놀라게 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놀라게 하다가 놀라게 하는 이라는 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놀라게 하는 것이라는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동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놀라게 하는 이란 뜻으로써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분사는 뭐 된 거라고요? 형용사 된 거라고요. 그럼 형용사 돼서 하고 있는 일은 뭐를 꾸며주고 있다? 어떤 뉴스? 놀라운 뉴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서프라이즈드는, 여기 자리에 서프라이즈드가 오면 되게 이상한 뉴스죠. 서프라이즈드 뉴스는 억지로 해석하면 어떤 뉴스란 얘기야? 그렇죠. 깜짝 놀라고 있는 뉴스란 말이죠. 뉴스인데 깜짝 놀라고 있어. 그래서 이런 비교하죠. ing형 형용사인 현재 분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 ed형 형용사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보통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의 형용사라고. 그래서 surprising 뉴스를 듣고 나는 I am surprised 되는 거겠죠.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되는 거고요. interesting 북을 읽고 I am
interested가 되는 거죠. ing형 쓸 자리인지 ed형 쓸 자리인지도 잘 익혀두시고요. 됐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분사의 명사 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2학년이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ever heard it. 오케이. 0단계 그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다. 아, 소식이다. 나는 지금껏 들어봤다. 됐습니까? 1단계 그것은 내가 지금껏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다. 됐습니까? 그거 내가 지금껏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어. 오케이, 여기다 밑줄 미리 밑줄 쳐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생각을 해두시겠죠 미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 찾죠. 뭐 The most surprising news 하고 it이 반복됐고 it은 사물이었으니까 which죠. 자, 이거 하는 순간 내가 좀 이따가 물어 이 자리에 있는 얘를 얘로 바꿨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겠죠. 일로 떡하니 왔는데 저 앞에 있는 뭐가 보여? The most가 보이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 대수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주차할 준비 끝났어요. 그래서 주차된 문장, 완성된 문장은 뭐다? It's surprising news that I've ever heard. ever 없는데 너무 그랬네. 됐습니까? 하도 놓다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가 지금껏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었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대세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오케이. 위치 됩니까? 얘 쳐다보고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죠. 그럼 생략 됩니까? 이쪽 쳐다보고 생략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여기에 있던 녀석이 위치로 바뀌는 순간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 거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란 얘기를 이 순간 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 대 또는 생략.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미리 밑줄 쳐놨으니까 얘는 무슨 적용법? 당연히 경험 종용법이죠. 됐습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본 경험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등 놀라운 소식이다? 1등 놀라운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얘는 무슨 종용법이다? 내가 아까 실수로 여기다 ever 넣었는데 못 들었나 봐요 아무도.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또 까먹을까봐 슬슬 무슨 문법도 섞어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도 섞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2과 아직 시작은 안 했겠지. 됐습니까? 2과 되면 이제 현재 완료할 거예요. 니네 교과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제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래요. 누가? 어떤 기계래? 하늘을 나는 기계다. 팩트죠? 팩트기 때문에 여기에 날다라는 말이 어떤 장치 때문에 관계사라는 장치 때문에 날다가 나는으로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니까 이것도 날다라는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 현재 시제. 이 부분도 현재 시제겠죠. 전부 팩트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건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칼질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떤 뭐래요?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이거 뭐 끊을 데가 없네. 이것은 손목시계다가 뼈딱이네요. 됐습니까? 이것은 손목시계야. 어떤 손목시계래? 가장 작은 손목시계래. 또 어떤 손목시계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걸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두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기계다 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비행기는 기계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할까? 이런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거
뭐 코끼리는 뒤에다 살 좀 붙여봐. 어, 코끼리는 예예예 어. 예, 예. 그렇죠. 어 맞아 그런 표현. 기린은 아 그렇죠. 치타는 독수리는 뭐 그렇죠. 시력이 좋다 뭐 이런 거.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걸 보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또 아 이러면 일본 새끼들 전부 다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종족 대표 표현이라 그래요. 왜 그런 이름 붙였는지 감은 오죠. 그렇죠? 이런 표현 길이는 하니까 니들이 자연스럽게 목이 길다 이러잖아. 이런 표현을 보고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종족 대표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족 대표 표현은 어떻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Okay. A plane is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The plane is 이럴 수도 있고요. Planes are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A plane is a machine. Okay. 하늘을 날 수 있다 해서 타자 떼버리고 어떤 만들면 되니까 That flies where? In the sky 하면 되겠죠. A 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The plane is the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planes are machines that flies in the sky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 그렇죠. 저 진실의 미간 나왔다. 진실의 미간 그렇죠.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한 건 눈치 다 챘죠. 그렇죠. 몇 번째 게 틀렸어? 당연히 세 번째 게 틀렸죠. 당연히 that fly in the sky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The plane is the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Planes are machines that fly in the sky.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래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이래야 된다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위치 되죠? 생략은? 될 리가 없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 나오고 동사 형태 우리가 신경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위치 또는 t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문법을 익히는 거 조금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관계사라는 문법을 교과서에 한과에 관계사 문법을 다 때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1과의 주격 관계대명사 배우고 좀 이따 3과의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우고 뭐 저 뒤에 한참 가서 소유격 뭐 한 7과 6 뭐 이쯤 가갖고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배우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뭐야 시험 대비 기간 아닐 때는 그래머 타파를 가지고 최대한 어떤 연결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완성됐을 때 관계사라는 문법이 완성됐을 때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뭐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 있는지 who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는 whose이기 때문에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는 것들이 딱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This is the 그렇죠. 스몰리스트가 무슨 급이니까 최상급이니까 뭐 좋아하겠어? 더 좋아하겠죠.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 have. 그렇죠. 요거 보이죠. 요거 그쵸. 요 느낌 살리는 단어는 부사 뭐 ever죠. That I have ever
sin.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 have ever seen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섭지? 됐습니까? 그렇죠. 좀비 때려잡아야죠. 됐습니까? 얘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손이 안 떨린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됐습니까? 좀비였어. Hey,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 have ever seen. 자, 그러면 이제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이놈의 선생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죠. 됐습니까? 자, 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건데 98%를 100%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which 됩니까? 안 되죠. 뭐 쳐다보고 안 된다? The smallest.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그래서 위치 안 되고 생략은 아까 내가 장난질 쳤을 때 벌써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관계대명사 문법이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그래서 what도 남았고 관계부사라는 것도 남았고 관계사의 생략도 남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 수업에 시험 끝나고 나서 수업에 그때 완성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교재를 바꿔서 꺼내 주십시오. 어디에? 그건 관계 부사니까 이번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심이 되셨나요? 어? 쌤이 관계 부사 where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 너무 많이 갔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프린트해 놓은 거 있지? 그거야. 자, 1과 단어고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습 좀 부탁드렸습니다. 부탁 좀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자, 여기는 품사별로 모아놨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모아놨습니까? 후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대부분 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것들. 명사가 문장에서, 명사는 역할의 이름이라 했어? 재료의 이름이라 그랬어? 이게 기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어? 이게 벽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그렇죠. 그 말은 역할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재료에 대한 얘기야? 재료죠. 이 재료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역할은 뭐야? 뭐 따지는 거라 했어? 역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따지라 했어요? 어 따지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라는 재료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무슨 어 할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부어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부어가 뭐가 부어라 그랬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문법책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 그래 알겠어. 그래 보충 설명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머릿속에 절대 이해가 안 된다 했어.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부어라 했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부어라 했죠. 자 그래서 명사라는 재료는 문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부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활동을 좋아합니다. I like the activi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n activity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activities 할 수도 있죠. 방금 뭐 따진 거야?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따진 거죠.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 an activity. activities. 됐습니까? 동사형은 뭘까요? 동사형은? 당연히 그렇지. 뭐겠다? act겠죠. 그럼 act의 뜻은? 행동하다. 또는 뭐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act, activity. 형용사형은 뭘까요? 만나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형용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액티브겠죠. 그럼 액티브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어떤 활동적인,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고 무슨 설명이라 했냐면 파생어 설명이라 했어. 됐습니까? activity, act, act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점심시간에 가는 곳 뭐? 카페테리아. 됐습니까? 당연히 셀 수 있죠. 어,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스. 더 카페테리아, 더 카페테리아스. 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화가는 뭐라 그런다? 오케이. 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거 강세가 어디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군요. 얘는 카르투니스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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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투니스트죠. 됐습니까? 여기에 발음 기호라고 불리는 게 보이는데 위에 보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어. 점. 점. 뭐야? 저리 가 임마. 호이 호이. 아이. 네,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여기 보이실 텐데요. 이거 뭐 표시냐면 이게 강세 표시예요. 강세 표시. 자, 우리말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말에 왜 강세가 없냐? 우리는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엔 강세가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액티비티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한다? activity 이렇게 하죠. activity activity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cafeteria 이렇게 한단 말이죠. cafeteria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cartoonist. 그래서 얘는 뭐 이음절 강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생어 나와 있네요. 파생어. 만화는 뭐다? cartoon.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하냐면 옆집에 있는 피아노 피아니스트, 첼로 첼리스트. 됐습니까? 그래서 카툰은 명사죠. 명사에 뭐 붙이면 IST 붙이면 사람이 된다는 거. 동사에 뭘 붙이면 사람 되더라? ER이나 이런 거 붙이면 사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에는 IST 붙이고요. 됐습니까? 플레이스트야 플레이어야? 됐습니까? 플레이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cartoon, cartoonist 이런 것들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 character 캐릭터 아니고요. 됐습니까? 캐릭터. 캐릭터의 등장인물의 1이라고 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니까 2는 뭐예요? 뭐 할까? 2는 뭐, 아씨, 또 해야 돼. 성격. 됐습니까? 또? 3번 생각나야지. 뭐? 3번은 2번이고. 3번. 어, 또 차이니즈 캐릭터 이거 해야 돼? 응? What is the name of Korean character? What is the name of Korean character? 훈민정음. What is the name of English characters? Alphabet. 됐습니까? 그래서 캐릭터는 등장인물, 성격, 문자. He has a good character. 좋은 성격이겠지. 그래서 이 얘기 왜 한다? 캐릭터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서로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I can write Chinese characters. 나는 한자 쓸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뽀로로 is 뽀로로는 아니지. 뭐 이제 한, 요새 잘 안 나오대. 펭수. 펭수 is 어 character in EB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옷 의복 clothes. 같은 말은 clothing.
자, 클로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를 자꾸 일으키게 생겼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클로즈를 보고 자꾸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영어로 입이 뭐예요? 입. 입. 입, 입. mouth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복수형은 뭐다? yes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close라는 단어도 있긴 하죠. 그렇죠? close는 무슨 뜻이야? close 옷이야? 얘는 무슨 뜻이다? 천 옷감.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close의 뜻이 천이고 옷감이니까 옷만 달라 그러면 천이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복수형으로 쓰면 옷이 되는구나가 아니란 말이야. 복수형 아니야. 그냥 단어가 es 붙인 것일 뿐이야. th로 끝나는 녀석의 복수, th로 끝나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복수형 만드는 거 es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고, 셀 수 있고, 얘는 근데 복수 취급은 합니다. 그렇습니까? 복수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로 끝나는 바람에 복수 취급은 합니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day 돼요, 얘. 됐습니까? 그냥 복수형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캐릭터, 등장인물이라 뜻일 때 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꾼을 워커라 하죠. 일꾼을 워커라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코워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붙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이걸 접두어라 그래. 접두어. 접두어 코가 붙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다? togethe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ogether. 뭔가 함께 뭔가 한다라는 의미로 코. cooperation, 협동. cooperative, 회사. corporation, 뭐 이런 거. co-worker,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 위기, danger. 반대말은? 명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safety. 됐습니까? 안전, safety. safe first야, safety first야? 어떤 first야, 무엇 first야? 무엇 first니까 safety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란 말 한번 만들어볼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렇죠. People in danger. 선생님, 위험에 처한 사람 dangerous people 아닙니까? 위험한 사람. Dangerous people. 네, dangerous people은 prison에 갇혀있겠죠. 가둬놔야 되겠죠. Prison 뭐야? 감옥이겠죠. Dangerous people은 프리즌에 가둬놔야 되겠고요. People in danger는 help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Dangerous, 위험아. 그러면 예, dangerous의 반대말은 safe겠죠. 형용사라야 되니까 반대말. 안전한 safe, 위험한 dangerous. Dangerous situation. How can I get out of this dangerous situation? 이 위험한 상황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화 소설은 뭐라 그러면 되겠다? Graphic novel. Graphic novel은 뭐랑 비슷해? 방금 지금까지 만난 적이 있는데 Graphic novel하고 비슷한 거 만난 적이 있는데 Cartoon. Comic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Graphic novel. 근데 요즘은 뭐 카툰이라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카툰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는 Graphic novel이라고 불러주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좋아들 하더군. 어차피 뭐 같은 겁니다. 뭐가 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인. 그러니까 뭐 여기 아파트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Janitor. 됐습니까? Janitor. J
janitor. 헤이, 학교에도 뭐 janitor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는 jeans. 얘는 항상 안만 길어봤자 복수죠. 됐습니까? 굳이 청바지 한 벌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청바지 한 벌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 몰라요? 그러면 신발 한 켤레는 뭐라 그래? 어 아는 게 없네 이 똥강아지들. 어 pair of shoes라고 하죠. 어 그러면 청바지 한 벌은 뭐라 그러겠다? A pair of jeans, a pair of gloves. 됐습니까?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 또 뭐 공평한 fair 쓰지 마시고요.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 물 한 잔 뭐 이런 거 할 때 했잖아.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two pairs of jeans. 청바지 두 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쵸? 맞지? 힘 안 드시대? 힘 안 드신대? 오케이. 그래서 공원 경비원? Park Ranger. 됐습니까? 되게 멋있을 것 같아. Park Rang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쿠터는 스쿠터고요. 그 다음에 실력 기술 스킬 됐습니까? 스킬하고 비슷한 말 한번 해볼까요? 스킬하고 비슷한 말은 오우 그렇죠. 탤런트도 있죠. 근데 탤런트는 약간 이제 똑같진 않고 탤런트의 사전적 의미는 뭐다? 재능 됐습니까? 근데 뭐 비슷하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 재능을 만나봤으니까 재능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재능이란 또 다른 단어 뭐가 있다? Gift. 됐습니까? You are so gifted in English. 너 영어에 참 재능이 있구나. You are so gifted in singing. 너 노래 재능이 있구나. You are so talented in singing. Skill. 뭐 그 외에도 ability도 있겠죠. Ability, talent, gift, skill. 비슷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의 어라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진 말들. Ability, talent, gift, skil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죠.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 슈퍼히어로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자 슈퍼히어로는 복수형 알아둬야 되겠죠. 슈퍼히어로의 복수형은 뭐겠다? 슈퍼히어로즈 ES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문법책에 보면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ES다 라는 걸 규칙처럼 얘기하는데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무조건 ES가 아닙니다. 자 일단 O로 끝나는 명사 중에서 그냥 S만 붙여야 되는 거 독일에서 온 녀석 세 녀석 생각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그냥 S 쓴다라고 내가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비디오죠. 복수형은 뭐다? videos입니다. 됐습니까? 자, o로 끝나는 경우에 뭐 플러스 o일 경우에 뭔 플러스 o면 그냥 s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hero는 자음 플러스 o죠. 그런 경우에 자음 플러스 o인 경우엔 es입니다. tomatoes, potatoes 이런 것들 전부 es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O로 자음 플러스 얘처럼 자음 플러스 O인데도 그냥 S 쓰는 거 독일에서 온 거 세 녀석 누구 있더라? 피아노즈 포토즈 오토즈 있었죠. 오토즈가 뭔데? 자동차들 이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얘들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테이토 같은 경우에 포테이토의 복수형은 ES입니다. 왜냐하면 자음 플러스 O기 때문에 자음 플러스 O는 ES 하는 게 규칙인데
근데 모음 플러스 O인 경우에는 그냥 S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자음 플러스 O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S쓰는 원래 영어에서 탄생한 단어들이 아니고 어디에서 탄생한 단어다? 독일어에서 온 영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까먹을 때 됐으니까 한번 설명드렸고요. 또 오케이. 그럼 재능 보이네요. Talent 됐습니까? Talent 같은 말이 뭐라고요? Gift 됐습니까? 얘는 분명히 여러분들 영영풀이 했으면 만나봤어. 탤런트의 영영풀이의 기프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이씨, 탤런트 영영풀이에 왜 선물이 나오지? 네, 기프트가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자, 등장하게 될 명사들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시, 어찌 시 섞여 있네요. 맞습니까? 형용사 그리고 부사. 오케이, 그래서 모험심이 강한 국립공원 관리인. 모험심이 강한 국립공원 관리인 Adventurous Park Rang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Adventurous는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겠죠. He is very adventurous. 그럼 매우 모험심이 강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모험심 강하게는 뭘까? 그렇죠. Adventurously.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죠. 어찌 모험심 강하게 Adventurously. 그 다음에 파생어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어. 명사형은 뭐더? Adventure. 됐습니까? 모험. 오케이. 그 다음에 Amazing이 보이는데요. 어메이징 뉴스야. 어메이징 뉴스가 맞는 표현인가요? 어메이징 뉴스? 어메이징 뉴스가 제대로 된 표현 맞나요? 어메이징 뉴스야. 어메이즈드 뉴스야. 어메이징 뉴스를 듣고 I am amazed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메이징은 일단 뭐로부터 왔다? amaze로부터 왔고 amaze는 당연히 품사는 뭐일 거고 동사일 거고 뜻은 뭐다? 놀라답니까? 놀라게 하다니까 amazing은 놀라게 하는 amaz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놀라게 하는 것을 당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surprising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surprising하고 같진 않습니다. 좀 비슷한 뿐이지 같은 건 아니야. 어! 아무 반응이 없네. 재미없는 새끼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amazed 한 거야? surprised 한 거야? 그건 surprised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urprise 뭐 이게 surprising도 surprise라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그럼 surprise의 뜻은 놀라게 하다인데 이건 우리말로 똑같이 뭐 놀라게 하다라고 되는 거지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좀 좋은 의미에서 놀라게 하는 건 뭐? amazing입니다. 됐습니까? 와 멋지네. amazing 해. wonderful. 그럼 비슷한 말 줄줄이 나와야죠. wonderful, great, fantastic.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는 단어인데 이거 뭐? awesome. 이런 것들. to some place 말고요. 됐습니까? awesome. 이런 것들이 비슷한 표현이다. wonderful, fantastic, amazing, great. 됐습니까? 아 참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하나 해야 되겠네. 그렇죠? T로 시작하는 반대말은 뭐죠? T로 시작하는 반대말은 terrible이죠. 그렇죠? T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traffic 말고 그렇죠? terrific 됐습니까? terrific, terrible, terrific, terrible, amazing 됐습니까? 오케이, terrible, 끔찍한, traffic, 멋진, traffic은 그거, 교통, 됐습니까? 발음은 traffic, traffic 아니고 traffic, amazing, traffic news, awesome news, fantastic news, amazing news, terrible news. 오케이, 옷선 밑에 있네, 됐습니까? 나 왜 이걸 안 봤지? 됐습니까? awesome, wonderful, fantastic, amazing.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 자, 지금까지 계속 형용사 만나봤는데 이제 부사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쾌활하게 노래를 불렀었다. She sang cheerfully. 그렇죠? 오케이. Cheerfully는 부사고 cheerful은 형용사입니다. 뭐 여기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착각하지 말란 얘기 하겠죠, 선생님이. ly가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는 아닙니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지만 명사에 ly 붙인 예를 들어서 lovely 뜻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명사에 ly 붙인 건 형용사라는 거 알고도 계시죠? friendly 같은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쿨이 그동안 어떤 이란 뜻만 알고 있었다면 서늘한 이란 뜻만 알고 계셨다면 멋진. 됐습니까? amazing의 뜻도 있다. 됐습니까? amazing, cool. 뭐 실제 회화에서 참 많이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cool, 멋지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뭐 하다일까요? 뭐 하다? 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쿨러가 뭐예요? 쿨러가 냉장고 같은 걸 쿨러라고 하죠. 됐습니까? 냉각기 쿨러. 자, 재작년, 2년 전에 이 시험 나왔어. 쿨의 의미가 위에 문장 속에 있는 쿨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쿨을 골라라 또는 다른 뜻으로 쓰인 쿨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또 나올 때도 됐죠. 됐습니까? 쿨의 다양한 의미,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은 뭐다? nervous고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됐으면 nervous의 비슷한 말이라든지 반대말 정도는 떠올라야 됩니다. 뭐 어느 게 먼저 떠오르나요? 반대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relaxed 됐습니까? 편안해하는 relaxed, 긴장하는 nervous. 그럼 비슷한 말은 또 뭐가 있나요? 비슷한 말 이번엔 W로 시작하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worried. 그 다음에 아마 대화 파트에 이 단어 나올 거예요. C로 시작하는 concerned. 대화 파트에 얘도 나올 거예요. anxious. 오케이. 여러분 다리 덜덜 뜰면서 읽으면 되겠죠? 다리 덜덜 뜰면서 nervous, worried, concerned, anxious. 됐습니까? 다리 덜덜 떨면서 어떤 기분이 든다고? nervous, worried, concerned, anxious. 됐습니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relaxed.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 아니구나. 일단 이 once는 once upon a time 할 때 그 once입니다. 됐습니까? once upon a time 할 때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onc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면 그때는 무슨 뜻이다? 한 번. 됐습니까? 자, 이 1번 뜻,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옛날에, 한 번, 한때, once. 그 다음에 한 번이란 뜻이 되는 how, when이 아니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뜻은 예방접종으로 한번 써두세요. once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인단 말은 once 뒤에 어떤 형태가 붙어있다? 주어 동사가 붙게 된단 말이고요.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once가 무슨 뜻의 접속사가 되냐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습니다. once you arrive in Gumi, you should call me. 일단 구미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야 돼. 그래서 once가 언제, 한때, 몇 번, 한 번. 일단 어떻게 하면, 일단 네가 구미에 도착하면 once you arrive in Gum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 스페셜 됐습니까? 스페셜 메뉴. 어떤 메뉴? 스페셜 메뉴. 어떤 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는 내 방에 들어왔다. He came into my room. 어찌? Suddenly. Suddenly he came into my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 attack. 됐습니까? 예. 이제 하는 애들 없지? 한물 갔죠? 다들 롤 하나 아직도? 모른다. 관심 없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Sudden은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인 suddenly는 어찌시 부사. Suddenly he came in. 자, 그 다음에 뭐 excel very good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Very good. 됐습니까? 그래서 뭐 super. 됐습니까? 슈퍼가 아니야. 슈퍼야. 슈퍼. 자꾸 슈퍼맨 슈퍼맨 이렇게 해야 되는데 U 발음이 아니고 U 발음입니다. 슈퍼맨. 됐습니까? 슈퍼. 오케이.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이따 여러분들 만나게 될 단어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서퍼라고 했고요. 얘 뜻은 이 뜻입니다. 서퍼.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영어 제목이 The Last Supper of Jesus. 최후의 만찬. 됐습니까? Okay. The Last Supper of Jesus. 됐습니까? Super Supper. Okay. 어쨌든 Super는 형용사입니다. 왜냐하면 Super 어떤 맨? 슈퍼맨 하니까 어떤 씨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 씨 보입니다. 놀랍게도 surprisingly 됐습니까? surprisingly he was she 됐습니까?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였어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뉴스를 듣고 surprising 뉴스를 듣고 I am surprised. ing형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surprising 뉴스를 듣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이란 입장 밖엔 어떤 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독특한 메뉴 unique menu 하면 되겠죠. 독특한 활동 unique activity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건 유니크 때문에 써야 되는 거야? 액티비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야? 액티비티를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이것은 독특한 활동입니다. 이거는 딴 데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거야. 그러면 this is a unique activity야. 됐습니까? This is This is an umbrella. This is a unique activity. 됐습니까? 자, 얘는 무슨 발음 나고 있어? U 발음을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얘가 알파벳은 J지만 발음 기호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짧은 막대기라 할게요.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이러면 뭐로 보여? 야로 보이죠. 됐습니까? 자, 요게 우 발음을 뒤에 점 두 개가 있으면 길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우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녀석 때문에 얘가 무슨 발음 되고 있다? 유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알파벳 J죠. 만약에 알파벳 J라 치면 알파벳 J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래서 이 짧은 막대기가 붙은 발음들은 모음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음이야. 그래서 얘는 어니크 아니고 유니크잖아. 우니크 아니고 유니크죠. 그래서 얘는 자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언 애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book 하듯이 a unique activity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발음 기호로 하면 얘는 발음 기호로 쓰면 umbrell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 발음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기 때문에 this is an umbrella 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글자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고요. 한글에서 유라든지 요라든지 야라든지 여 또는 뭐 워, 왜, 와 이런 것들은 우리말에서는 모음이죠. 근데 얘들은 싹 다 영어에선 자음이야. 그래서 이거 창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on window를 볼 수가 없었을 거야. 당연히 뭐야? a window야. 됐습니까? 얘는 자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유니크 독특한이고요. 뭐 자음인 U 소리가 U 여기 있네요. 유니크. 됐습니까? 자음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몸 전체 whole bod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인 whole. 그럼 전체적으로는 뭘까? 전체적으로는 뭘까? ho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holy.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찌시 된다며. 어찌 전체적으로 holy, whole. 그 다음에 부분적인도 보이네요. 반대말 부분적인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른다. partial 됐습니까? 부분적인 partial, 전체적인 whole. 언제 누가 시험 치고 왔지? 기특하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하다시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계속 굽다 bake, 빵 굽는 사람 baker, 또 베이키스트 이딴 거 보고 피아니스트지 그건. 됐습니까? 카투니스트지 그건. 베이크는 베이컬, 빵집 베이커리. 됐습니까? 베이크, 베이커, 베이커리. 그 다음에 추측하다 guess. 됐습니까? 오, guess 이거 옷 메이커 이름 아니야? 오케이. 같은 말은 뭐가 있다? suppose. 됐습니까? 비슷한 표현은 뭐 think도 있습니다. think, suppose, guess, guess. can you guess?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이 명사의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모방해서 만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뭐를 모방해서 만든다? model입니다. model. 됐습니까? model 또는 model. model. 오케이.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을 연습하다. 피아노 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playing the piano. practice는 누구처럼?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놓고 싶을 때 동사의 형태를 동명사 ing 형태로만 목적으로 가지죠. want랑 정반대죠. practice doing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enjoy doing, practice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 can을 재활용하다 recycle the can, recycle the bottles 하면 되겠죠. recycle the plastic bottles, recycle the aluminum can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또 접두어가 하나 보이네요. 접두어 뭐가 보인다? re가 보이죠. re. 됐습니까? 재사용하다 reuse. 그렇죠? 복습하다 review. 됐습니까? 그래서 re가 붙으면 얘는 무슨, 아까 core는 core work 할 때 core는 together의 뜻이라 했죠. recycle 할 때 re라는 접두어는 뭐의 의미다?
again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recycle. cycle은 뭐 자전거란 뜻도 있고 이런데 동사로서 쓰이면 순환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재순환시키는 거니까 재활용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다, 위험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하다, save the people in danger 하면 되겠죠. Save the people in danger. 됐습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다가 뭐라고요? Save the people in danger. 그 다음에 save money. Save money.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죠. Save가. 그렇죠. 그 다음에 save the file.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장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저장하다란 뜻일 때입니다. 저장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store. 됐습니까? 선생님, 스토어는 그거 아니에요? 어, 그래, 맞아.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됐습니까? 저장하다, save store. Save me, help me, 나 좀 구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표하다, vote, 유권자, voter, voter, R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vote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찬성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반대 투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찬성하는 투표를 한다라는 표현은 vote for 하면 얘는 찬성 투표하답니다. 찬성이라고 썼어요. 찬성 투표하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대충 써도 알아보겠죠. Vote for. 하지만 투표할 때 난 반댈세 라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Vote against 라고 하면 됩니다. Vote for, vote against. 얘는 반대 투표하다. 난 반댈세. Against. 그 다음에 유권자는 voter. 그 다음에 이기다, 획득하다, win. 3단변신, win, won, won. 됐습니까? 자, 미리 예방접종 하나 하면 요 녀석은 어떨 때 쓰냐. 예를 들어서 얘를 써서 I win the prize 라는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상을 받는다라는 현재 시제 표현이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표현하느냐? 얘 입장에서 문장을 표현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prize가 win을 하는 거야? win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뭐 들어있어 이 안에? 두 들어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면 더 프라이즈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무슨 시제였으라 원래 현재 시제죠. 그래서 더 프라이즈 is won 나에 의하여.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또 써먹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어떤 행동을 받는 형태, 어떤 행동을 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할 때 또 할 예정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를 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동사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내가 상을 받았으면 상이 나에 의해서 받아짐 당한 거죠. 수동태는 우리말은 근데 수동태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지나온 적이 있냐면 형용사 부사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건데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부사인지 구분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는 어느 게 형용사고 어느 게 부사인지 구분되어 있으시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전시사고 뭐가 접속사인지도 구분해야 되겠죠? 자, after school 대안대 되죠? After I have dinner 대안대 되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전접이다. 됐습니까?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인다. 그러면 when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when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when은 뭐로만 쓰입니까? 의문사 when 말고요. when I was nine. 그렇죠. 내가 9살이었을 때죠. 그럼 뭐로 쓰인 것밖에 안 돼. 그거는 접속사로만 쓰인 거죠. 그건. 하지만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자, after가 전치사라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증명했나요? 방금? after school이 된다면서 했죠. 됐습니까? after 어떤 것 한 거죠. 됐습니까? 그건 전치사로 쓰였단 말이고요. after가 접속사가 된다는 것을 after I have dinner로 했죠. 뒤에 주어동사 집어넣어서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before도 볼까요? before school 됩니까? before dinner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before I have dinner 됩니까?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전접이다. 선생님 그러면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안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because가 있었죠. 됐습니까?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내가 과거에 아팠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because는 접속사밖에 안 되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에? 네가 왜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방 밖에 outside the room 됐습니까? outside I was in the room 이런 거 되나? 너무 억지스럽다. 자, 얘는 outside the room 이런 식으로만 쓰이고 outside the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는 전접이야 전이야 접이야? 전이죠. 파전이죠. 재미없네. 그러니까 전치사로 밖에 못 쓰인다. 근데 outside는 go outside 이렇게 쓰여야 합니까? 되죠. 그러면 얘는 go outside 이렇게 쓰였을 때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르겠다. go outside 라는 표현에서 outside 그 일단 go outside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 이 말이죠. 또 out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go outside에 사용된 outside는 그때는 뭐다? 부사겠죠. 됐습니까? outside는 outside the room 이렇게 쓰이면 전치사고요. 됐습니까? 동생이 갑자기 도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 도원이가 헤이 go outside 이러면 그때는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가워 오래간만이죠 이 친구. 그 다음 녀석은 됐습니까? 1초마다 per second 일주일마다 per week. 근데 이거 얘 대신 뭐 써도 되더라? 얘 대신 뭐 써도 되는지는 두 개가 떠올라야 되죠. 첫 번째는 얘로 시작하는 애, 두 번째는 얘로 시작하는 애. 그렇죠? 1초마다 라는 뜻을 per second 해도 되고 a second 해도 되죠. 또 뭐 해도 되더라? every second 해도 되죠. 됐습니까? 뭐뭐마다 per, a, every 뭐 a는 발음에 따라 뒤에 나오는 단 발음에 따라서 on으로 바꿔 써야 할 경우도 있고요. every week 됐습니까? 뭐 과학 수업 시간에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과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거요? 그러면 초당 미터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속도, 힘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과학 시간에 속도에 대해서 외우면 선생님이 자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 어, 미터 퍼 세크. 그러면 10 meters per sec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응. 뭐마다 10m. 1초마다 10m면 엄청 빠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호에서 이게 per라고 있습니다. per.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안 떠올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래간만에 또 얘기해야죠.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었더라?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긴 했었는데. 그렇죠. 아, 처음 알았어요? 처음 말한. 어,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어는 he is a teacher 할 때 사용된 어가 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는 뭐 I need a toothbrush. 아, 이거 말고 I need a 뭐 할까? I need a book. 아니다. I need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I need an uniform 해야 되겠죠? A uniform이야? An uniform이야? 어디 당연히. 됐습니까? 여기에 U는 자음이라 했죠, 영어에서. 그 다음에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그래서 이렇게 총 다 똑같은 어인데 다른 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어는 우리말로 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쵸? 뭐라고 얘기했더라? 방금 도 그렇죠. 처음 말하는데 하필이면 하나일 때 쓰는 거. 그거를 이제 문법책에는 뭐 불특정한 하나의 명사, 쓸 수 있는 하나의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불특정한이란 말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참 힘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남자가 선생님이라고 처음 소개하는데 희니까 당연히 몇 명인 거고? 한 명인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몇 명이라 해야 된다? 한 명이다. 이럴 때 쓰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는 뭐 대신 쓰인 어? 원 대신 사용된 어. 됐습니까? 아, 이 예문보다는 뭐 for a day가 낫겠다. for a day. 됐습니까? for a day가 무슨 뜻이야? for a day. 하루 동안이죠. 됐습니까? for one day 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원이 아니란 말이야, 이 녀석은. 됐습니까? 원이 아니고 뭐다? per 또는 every. 빈도에 대한 표현할 때 쓰는 어가 있다. 하루마다 세 번씩, 하루당 세 번씩, 매일 세 번씩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얘가 왜 여기 있지? 얘는 형용사 자리에 있어야 될 놈인데 for가 왜 여기 있어요? 점치사 아닙니다. every가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도 얘는 형용사야. 너 왜 여기 있니? 됐습니까? 어떤 day? every day. per day. 매일마다. 그 다음에 while이 보이네요. 일단 while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동안은 이 뜻으로 만날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 뜻을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while도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고요. however, 그러나 이런 뜻이죠. 자, 일단 이런 뜻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 week 됩니까? while the week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while I was sleeping 됩니까? 되죠. 그 말은 얘가 뭐다? 접속사다. 그러면은 하루 동안 너 동안인데 하루 동안 비교 이제 학습한 거죠. 비교 하루 동안
for a day.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전치사. 이건 전치사죠. 전치사 뭐 써야 된다?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날 동안 그날 동안 그날이 일단 영어로 뭐예요? 그날 the day. 그럼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됐습니까?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dur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 3종 세트라고 했어요? 선생님 얼굴 3종 세트라고 그랬죠. 뭘 끄덕끄덕해. 아니에요 이래야죠. 동안 3종 세트죠. 됐습니까? During the day, for a day,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네가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그날 동안이지만 우리말은 다동안인데 영어로는 각자 다 다른 것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hile이 접속사니까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 그랬더라? 시제라 그랬죠. 자, 근데 while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법에 while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while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뭐 이 시점 아무 때나 할게요. 뭐뭐 하는 동안 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뭐뭐 하는 동안 다 이거야? 어디 갔어? 뭐뭐 하는 동안 다 이렇게 쓰인다니까? 어? 뭐뭐 하는 동안 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됐습니까? 자, 이거 과거인 것 같아? 현재인 것 같아? 미래인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끊을 건 누가? 나는? 됐습니까? 언제? 누구를 만났다 이러고 있죠. 얘를 어떻게 표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동안 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그림으로 자꾸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럼 얘를 그럼 그림으로 그만 설명하고 누가다? I met my friend while I 중1 안 했냐? While I 이렇게 해야 느낌이 산다고요. 설명해봐. while 뒤에 어떤 시제가 선호된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진행형 시제. 그리고 얘는 종속절이죠. 이 부분은 종속절이죠. 종속절은 while을 사용한 종속절은 진행형 시제라 해야지 동안이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주절은 무슨 시제? 단순 시제. 됐습니까? 여기서는 단순 과거니까 언제 진행형이야 이거? 과거 진행형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제 이상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 M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되는 문법이 뭐라고요?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과거에 만나 걸어가는 동안은 현재 걸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가서 만났나 봐 이런 거 안 된다고 했고요. 나는 분명히 while이 동안다 라는 느낌으로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치? 정리해서 얘기해봐. 정리해서 얘기한 거 좋아하잖아. 어. 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데. 접속사 while 뒤에는 그래서 어떤 시제가 선호된다? 진행형 시제가 선호되고요. 주절은 단순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거들이네요. 수거. Praises. 수거. 자, 뭐, 반갑죠? 그렇죠? 안 반가워요? 왜 안 반가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해놓고 아 여기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구조상. 여기는 뭐 그릴 것 같아? 여기 매니를 쓸 것 같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할래? 여기는 a few. 자, 뭐 느낌 살리기 위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쓰지 뭐. a few friends. 그럼 여기는 뭐 쓰지? few friends.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a little money. 여기는 little. 됐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여기에 little은 뭐 할 때 little이 아니다.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다. 그때 little은 어린이란 뜻이고 지금부터 설명한 건 little이 무슨 뜻이 있다? 약간의 양이 있는 이라는 수량 형용사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쵸? I have a few friends.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난 친구 몇 명 있어? 됐습니까? I have a few friends. 친구 3명인데, 그쵸? 친구 3명인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고 나의 현재 상황이 해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는 뭐라 말할 거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할 거다. 근데 똑같이 친구가 3명인데, 그쵸? 내 기분이 우울하고, 그쵸? 누구도 나랑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으면 걔는 어떻게 표현할 거고?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개수가 실제로 많이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의 뭐와 관계 있고 태도 됐습니까? 태도와 관계 있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는 어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few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요? I have a few friends의 해석이 뭐라고요? 난 친구가 거의 없다. 자, 이 얘기는 이것도 하나의 예방접종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3 때 뭘 배울 예정이냐 하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할 건데, 왼쪽에 있는 게 부정어인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부정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부정어의 대표적인 건 not이나 never가 부정어의 대표겠죠. 근데 그거 말고 부정어라고 불리는 녀석들 중에는 not이나 never도 있지만 few나 little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그때 어떤 문장을 만나게 될 건지 잠깐만 보여드리면, 몇 학년 때까지는 문법이 완성돼야 된다고? 예, 3학년 때 배운다 했어요. 자,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요, 이렇게 바꾸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Not do I have any money. 됐습니까? 난 돈이 전혀 없어. 이런 표현인데.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뭐. 됐습니까? 어쨌든 이 부정어에 도치할 때 이 not 같은 거 말고도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있다? I have you few friends 라는 표현을 도치는 왜 시키냐면 뭐 느낌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라는 표현을 거의 없어 나는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그 글의 순서를 좀 바꾸는데요, 그거 할 때 뭐 얘가 어떻게 됐냐, few friends do I have 뭐 이렇게 한다 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인데, 이게 부정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하여튼 뭐 나중에 나 한참 뒤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씨, 아직 뭐 또 있어? 아직 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 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little이나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에 대한 표현이고, 내가 주머니에 500원이 들어있는, 아 500원은 요즘 안 되겠다, 그치?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유치원생이야,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할까? 돈이 거의 없다 생각할까? 친구들아, 야, 편의점 가자!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얘가 유치원생은 1000원 가지고 뭐라 그런다?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어! 됐습니까? 근데 내가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술 한잔 하러 와! 이랬어. 주머니 보니까 1000원 있어. 그럼 난 뭐라 그러겠다? I have a little money! 얘 해석은 뭐라고 하기로 했다가 나는 돈이 거의 없다. Little money do I hav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래.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 긍정적인 의미다.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Some이라 했죠. 근데 some은 문법적으로는 다르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 말은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의 양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보라 할 거냐 하면요. 축구하는 것을 넣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한다 할 거야. 나는 축구하는 것을 잘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전치사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가 목적어 형태에 돼야 되죠. I'm good at playing soccer. 뭐 물론 I am good at soccer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be poor at도 있고요. be bad at도 같은 말이죠. be poor at, be bad at 잘 못한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뭐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냐. I am good at singing 하고 같은 말. I can sing well 또 같은 말. I am a good singer. 이것도 줄줄이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그쵸? I am good at drawing cartoon 이라고 했다 치자. 그쵸? I am good at drawing cartoons 라 했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같은 말은 I am a good I am a good cartoonist 가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 am good at baking cookies 라 그랬어. 같은 말은 I am a good baker. 됐습니까? 요런 게 쭉쭉쭉쭉 단어하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비교. 걷기는 건강에 좋다. 이거 많이 했죠?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하면 되겠죠.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됐습니까? Be good at을 해야 될지 Be good for를 해야 될지 0단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Walking is good at health. 걷기는 건강을 잘해. 뭘 건강을 잘하게 좀 잘하게 Be good at인지 Be good for인지 0단계가 뭔지는 알죠. 그 다음 연설하다 Give a speech. 됐습니까? 결국 얘는 뭐의 의미를 담, 아, 스피치는, 이렇게 하죠. 뭐, 스피치는 명사죠? 그러면 스피치의 동사형은 뭘까요? 당연히 스피크겠지, 뭐. 됐습니까? 말하다, speak. 말하기, speech. 스피크 컨테스트야? 스피치 컨테스트야? 스피치 컨테스트죠. 말하기 대회. 됐습니까? 말하다라는 스피크로부터 명사형 스피치. 그럼 스피치리스는 뭘까? 스피치리스. 스피치리스. 어? 어, 그렇지. 그건데 이제 품사는 품사가 뭔지 모르겠다면 그렇다면 useless가 무슨 뜻이지? useless.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이죠. useless. 품사가 뭐야? 그러니까 품사가 뭐냐고. 그렇죠. 당연히 어떠한 쓸모없는이지. 그럼 스피치리스는 품사가 뭘까? 형용사겠지. 그럼 뜻이 뭘까? 어떤 말이 없는. 됐습니까? 스피치리스. 말이 없는. 스피치. 연설하다. 자, 단어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걸 보고 파생어 학습이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을 기부하다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기부하다. 그렇죠. 눈치챈 사람 있죠. 그것을 기부하다. Give it away. 내가 방금 give away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어 동사죠. 동사구라고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 장난감을 기부하다 일 때는 the toy를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give the toy away도 맞고 give away the toy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the toy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거고 it이 될 거고 it을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했습니다. give it away, give them away.
됐습니까? 그게 이어동사. 그래서 나를 쳐다보다 라는 말은 룩미엣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단어가 모여서 동사된 것 같고 give away도 두 단어가 모여서 동사됐는데 얘는 왜 다리 사이에 안 낀가 놓을까요? 얘는 이어동사가 아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이어동사고 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away는 뭐가 아니라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라 그랬어. 아니, look at 할 때 at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이어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give it up 이런 것도 있죠. 포기하다 give up도 이어동사. 입다 몸에 걸치다 put on 이것도 put it on 이어동사죠. 벗다 take off take it off 이어동사였죠. 이어동사들 pick up 이런 것도 이어동사였습니다. 줍다 pick it up pick it up 그거 주워 그거 주워 put it down 이어동사죠. 내려놔 put it down turn in turn it on 이어동사 turn it on turn it off 이어동사들.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 앞에 in front of me 내 뒤에 behind me 됐습니까? in front of 하고 같은 말은 before behind 하고 같은 말은 after. 근데 이제 before나 after는 보통 시간적인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이고요 in front of 하고 behind는 시간 말고 위치적인 표현일 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뭐 before me, before the king, 뭐 임금님 앞에 뭐 쓰일 수 있습니다. kneel down before the king, 무릎을 꿇어라 before the king, in front of the king. 자, 그 다음에 you made my day가 무슨 뜻일까? you made my day, 네 덕에 내가 멋진 하루가 됐다 이런 표현 됐습니까? 네 덕에 난 멋진 하루 됐어. You made my day 됐습니까? 이거를 네가 나의 하루를 제작해 주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예, 네가 방금 한 그 행동이 나의 하루를 멋지게 해줬다 하고 싶으면 just 넣으면 되겠지 뭐. You just made my day 됐습니까? 네가 방금 한 그거 있지? 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 You just made my day. 됐습니까? 오케이. Just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는 거야. 왜 너도 되고 안 너도 될까?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어찌 시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made, 아, model A on B 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참조한 대상은 B에요? A에요? B죠. 내가 완성시킨 물건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각상이 스태츄인 걸 안 줘, 스태츄. 그쵸?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스태츄 만들었으면 I modeled the statue on mysel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물건이고요. 얘가 참조된 대상이야. 그래서 B를 본떠서 A를 만든다. Model A on B. 됐습니까? 이걸 헷갈리게 이상하게 거꾸로 바꾸면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참조 대상이 on B야. B를 본떠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죠? 됐습니까? 어떻게 만들었니? B를 본떠서 만들었어. 무엇을 만들었니? A를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본떠서 뭐뭐를 기초로 하여 할 때 전치사 on이 적합하겠죠. 뭐 여러분도 뭐 외국 영화 보다 보면 이런 거 제일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허투루 안 보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This movie is based on a real story.
이 영화는 뭐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 할 때 based 하고 전치사 on 쓰죠. 됐습니까? 이걸 한글로 이제 밑에 자막에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on이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네 엄마한테 안부 전해줘. Say hello to your mom 하면 되겠죠. Say hello to your mom. 그 다음에 뭐뭐를 한번 보다 take a look at 이고요. look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다? look at 이겠죠. take a look at, look at. 뭐 요거 영영풀이 이미 학습한 친구는 glance at이 같은 말이다 라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래? 라는 표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더라 이런 표정도 있네요. 선생님 영영풀이 너무 어렵던데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언제 단어 공부할 건데 니들 이럴 때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나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휘 파트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클래스 카드에 얼른 완성시켜 두세요. 암기, 리콜, 스펠, 그 다음에 스피킹도 하시고요. 테스트도 하시고요. 매칭도요? 예? 매칭도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